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5 English입니다. 오늘 enact 그리고 enforce 법과 관련된 표현인데요. 의미 차이가 어떨까요? 법을 집행하다, 법을 만들다.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nact가 뭐죠? 이것은 법을 제정하다란 뜻입니다. Make it into a law. 즉, 그것을 법으로 만든다. 이러한 근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범죄 현장 같은 곳을 다시 한번 재현해낸다 할 때 re-enact라는 말, re를 붙이죠.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enforce는 뭐죠? 이 act에 en이부터 법을 만든 것과 비슷하게요. force를 줍니다. 어디에? 법에. 즉 이 말은 enforce는 법이 이미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법을 혹은 규칙을 지키도록 확실히 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단어는 enact가 먼저고요. enforce가 나중이죠. 그러면 두 단어가 들어간 예문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입니다. The group enacted an order restricting large gatherings a few days later. 그 그룹은 명령을 enact, 법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제한시켰죠. 큰 사람들의 모임을, 즉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말이죠. 며칠 후에. 앞뒤 문맥이 없겠지만 어떤 그룹이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좀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저 사람들 못 모이게 며칠 후에 법이 이렇게 통과되도록 하려고 법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한 내용이 될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앞뒤 문맥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길은 없죠. 하지만 내용상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The administration would enact more accountability measures. 행정부는 enact, 법제화할 것이다 이거죠. 무엇을 법제화합니까? The measures, 조치들인데 accountability, 어떤 책임을 지게 하는 조치죠. 저희 과거 강의에서 responsible, accountability, 다룬 바 있는데요. 그냥 책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소재까지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책임도 지게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가죠.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입니다. Enacting public policy based on polling is not leadership. 자, based on 뭐에 기초해서죠? Polling. Polling이라는 것도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는데요. 여론조사 같은 개념이죠.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공공정책을 법제화하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다. 즉, 리더가 꼭 그래야 되겠느냐?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입니다. He gets no pleasure from enacting the tough rules. 그는 거친 규칙. 이상하죠? 그 힘들고 따르기 어려운 규칙을 시행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쁨도 얻지 않는다. 즉, 이미 법제화된, 룰화된 것을 이제 시행한다. 거기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Such recommendations would be meaningless unless enforced by law. Unless라는 것은 if not이죠.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법에 의해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권고안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I don't think he supports enforcing the immigration laws. 나는 그가 enforce, 시행하는 거죠. 이민법을 시행하는데 찬성한다라고 생각지 않는다. 해서 무엇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말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지만 영어로는 I don't think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내용은 긍정형으로 쓰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비교적 조금 구분은 쉽습니다. 한데 돌아서면 까먹는 enforce 그리고 enact 다뤄보았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기준, 표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standard, criterion 영어적으로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말로는 기준, 표준 하는데 다음 시간에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